쓰러진 나무. 한쪽 면만 이끼가 자라지 않아 하얗습니다. 이 수컷의 무대입니다. 오자마자 암컷을 부릅니다. 수컷은 급하게 왔습니다. 열매를 먹은 뒤 씨도 못 뺏고 여기로 왔습니다. 항상 무대를 지켜야 합니다. 약속 같은 건 없습니다. 갑자기 낮게 엎드립니다. 암컷 앞에서 완전히 딴 새가 된 수컷. 어떻게 이런 변신이 가능할까요? 수컷은 망토 같은 어깨킷이 있습니다. 날개를 덮을 정도로 깁니다. 머리깃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부리 쪽 깃털을 세워 T자 모양으로 만듭니다. 파란 머리와 T자 깃털이 만나 파란 눈처럼 보이죠?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움직여 변신합니다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박자를 맞춥니다. 날개를 땅에 때리죠. 웃는 얼굴 춤. 어깨, 머리, 콧 등의 모든 근육에 힘을 주면서 날개까지 쓰는 춤입니다. 구의 마지막에 쓰는 필살기죠. 암컷이 마음에 들어야 암컷은 무대에 내립니다. 더 마음에 들면 수컷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. 이러면 필살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암컷들이 꽤 많이 찾아옵니다. 그때마다 땅이 패이도록 춤을 춥니다. 무대에 이끼가 없는 이유입니다. 암컷은 매일 옵니다. 너무 몰아붙여서 실패. 이번엔 조심합니다. 지금이 타이밍. 이번엔 너무 조심해서 실패. 실패.
실패. 어깨 깃 한번 못 펴봤습니다. 8일 동안 실패하고 9일째. 바로 필살기. 암컷이 아닙니다. 전혀 다른 새, 게다가 수컷입니다. 도망치는데요. 수컷이 최후의 춤을 춥니다. 암컷은 없습니다. 혼자서 추는 춤이죠.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걸까요? 쉬지 않고 춥니다. 엎드림, 기다림, 눈 맞춤, 절차를 생략한 수컷의 춤. 암컷이 마음을 줄 리가 없습니다. 이날 수컷은 10분 동안 15번의 춤을 추었습니다. 암컷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. 몸 크기는 10cm 정도입니다. 목소리는 작지만 이 소린 크죠? 작은 목소리 탓일까요? 수컷은 날개로 소리를 냅니다. 두 가지를 섞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사라졌다, 나타나기. 암컷이 오면 흰 턱수염을 세웁니다. 그리고 청소를 해둔 진짜 무대로 갑니다. 수평이 아니라 수직에서 사라졌다. 나타나기. 날개짓투 사라지고 날개짓으로 속도를 줄인 뒤 착지. 그리고
그리고 공중에서 넣는 추임새. 와, 그 와중에도 표정을 잃지 않습니다. 흰 수염을 바짝 세우죠. 속도가 두 배로 커지면 에너지는 네 배로 커집니다. 작은 몸이 암컷 눈에 띄는 방법. 속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. 녹색 숲에서 눈에 번쩍 띄는 붉은색. 역시 10cm 정도 크기, 빨간 모자가 특징입니다. 성대도 작습니다. 대신 강약을 조절하죠. 이 수컷도 빠릅니다. 리듬도 잘 타죠. 딱! 목에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. 날개를 부딪혀 소리를 내죠. 공중 고개도 합니다. 붉은색 머리가 원을 그리죠. 수컷은 주로 작은 열대 과일을 먹습니다. 나무 위 작은 벌레도 먹습니다. 공중에서 사냥해 먹기도 합니다. 열대 우림. 빨리 자라고 자주 열리는 풍요로운 땅. 덕분에 수컷에겐 남는 시간이 많습니다. 그 시간에 유혹의 기술을 연마한 거죠. 대부분의 시간은 암컷을 기다립니다. 왔습니다. 따다닥! 수컷이 더 빨라집니다. 왔다. 갔다. 리듬을 더 잘게 쪼갭니다. 그리고 빨간 모자 강조. 오늘의 하이라이트. 나뭇가지 위에서 스케이트 타기.
암컷이 보고 있습니다. 열심히 점을 손으로 만듭니다. 저 다리 근육. 빠르게 스텝을 쪼갭니다. 저 작은 몸이 속도를 가지고 놉니다. 암컷이 가까이 왔습니다. 곁을 내주진 않네요. 당황한 기색의 수컷. 밀고 당기고 한참 동안을 신경전. 둘은 깨졌습니다. 어떻게 해야 암컷이 좋아할까요?